쫓고 쫓기는 승부 끝에 박정준과 박민우의 방망이가 승부를 갈랐습니다. 선발 이재학은 컨디션 난조 속에서도 5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고 손정욱, 임창민, 김지성도 무실점 호투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오늘은 찰리가 시즌 2승에 도전합니다. 찰리는 5월 첫 등판이었던 넥센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하며 반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 시즌 롯데를 상대로 2승, 평균 자책점 0.36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두 번의 승리를 모두 홈에서 무실점으로 따냈기에 오늘 경기가 더욱 기대됩니다. 하지만 최근 롯데 타선이 높은 장타율을 보이며 찰리가 지난 시즌에 비해 많은 피홈런을 기록하고 있기에 보다 정교한 제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는 사이드암 배장호가 시즌 첫 선발 무대를 가집니다. 유머의 부상으로 선발 출장 기회를 얻게 된 배장호는 올 시즌 주로 불펜 투수로 등판해 1승 3점대의 평균 자책점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사이드암 투수에게 강한 모습을 보인 나성범, 박민우, 테임즈가 공격의 선봉장이 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또한 개인 통산 1500안타를 2개 남긴 이호중과 1000안타를 3개 남긴 이종욱이 기록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9연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쉼없이 달려온 장기 레이스를 유종의 미로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2시 NC와 롯데의 3연전 마지막 경기가 마산야구장에서 펼쳐집니다.